박근혜 대통령은 반세기 전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. 50년 전과 지금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 노고를 위로한 건 같지만 대한민국의 위상과 눈물의 의미는 달랐습니다. 김명우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마지막 날 파독 광부와 간호사 대표 18명을 만났습니다. 오늘날에 이런 조국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. 대통령의 위로를 듣던 파독 간호사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. 꼭 50년 전인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는 600여 명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가 가난해 그대를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유경수 여사와 함께 북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. 어머니도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마음을 바꾸셨고 녹임해서 말씀 못하셨던 그 정경을 다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 정부는 경제 부흥을 위해 외화가 절실했습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1억 5천 9백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어야 했습니다. 앞서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공대에서 우리 가곡 금강산이 연주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.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날 눈물은 어머니가 서러움에 흘렸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. TV조선 김명우입니다.